야, 너 요새 그 알바만 하지? 그러니까 형이 형이랑 같이 일하자 그랬잖아. 너 내일 뭐해? 형이랑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야, 너 주민등록증 좀 줘. 네가 설계 좀 하자고. 야, 너는 암 안 걸릴 것 같냐? 운전자 보험 하나 들자. 차고 문제 무슨 운전자 보험이야? 내가 너한테 사기를 치겠냐? 뭐라겠냐? 그냥 나온 대로 내면 돼, 너는. 너 이거 할 거야? 암 보험 한다고. 아니, 암 보험 말고 일할 거냐고. 내가 그냥 딱 한마디 말할게.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어. 한번 해볼게, 보험. 보험이 그러니까 쉬운 일 같냐고. 크라이씨! 전진만! 에이. 형이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뭐를. 아니, 난 네가 여기서 형이랑 같이 일할 줄 알았다. 난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네가 와가지고. 나도 좋아, 근데. 나도 어차피 회사 다니니까. 아, 됐어. 일로 와. 아! 뭐 죽겠는데, 무슨. 새끼, 진짜, 씨. 앉아. 일 별거 없어. 긴장하지 마. 아, 긴장 안 했어. 누가 긴장을 했다고 그래? 아, 이 새끼 딱 봐도 긴장했구만. 긴장 안 했다니까. 야. 뭐, 형도 사실, 입사한 지 뭐,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영업을 하고 다니잖냐. 형이 조금 팁을 줄게. 어차피 회사에서 너한테 DB를 몇 개 줄 거야. DB가 뭐야? 고객정보 그냥 저기 전화로 문의하신 분들 있잖아. 아~ 보험 문의하신 분들. 이제 그분들 해가지고 이제 네가 먼저 영업을 하면 돼. 어차피 그분들은 보험을 하실 생각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네가 영업을 하기가 좀 훨씬 수월할 거야. 그분들로 이제 스타트를 끊어도 되고, 어? 그러니까 굳이 일단 지인들 만나거나 뭐 네가 발품을 팔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야, 형말은. 근데 친구한테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 말했어? 아니, 보험 얘기는 안 꺼냈고 그만 커피 한잔 하자고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 이 새끼. 야, 너 제대로 하려고 지금. 알 거면 제대로 해. 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야, 그러면 형이 또 이제 꿀팁을 제대로 줘야겠네. 형도 일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형이 그래도 지금 영업 실적이 장난이 아니야, 인마. 300만 분들에. 아니, 300만원, 야, 누구지? 개집 이름이냐? 300만원 벌기가 쉬운 세상이야? 아니, 아까 보험원 그, 상인되어 있는 거 봤는데, 그분들은 뭐 엄청 많이 하던데? 아니, 그분들은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잖아. 지금 1, 2년 일해가지고 그렇게 되신 분들이 거의 없어, 사실. 보험원 같은 거 하면 얼마 정도 벌어? 그러니까 형도 뭐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형 선배님한테 한번 여쭤봤어, 형도 궁금해가지고. 아마 한 1000 정도는 뭐 기본으로 가져간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잘만 하면 진짜 괜찮은 직업이라니까? 야, 지금 봐봐. 우리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냐. 너랑 나랑 그냥 지금 담소란으로 나왔어. 그리고 너 영업하려고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돌아다니면 술 한잔하고 커피 한잔하고 하면 돼. 괜찮은 직업이야, 진짜. 아, 열심히 하면 해볼게, 진짜. 아, 이게 인식이 진짜 안 좋을 뿐이지. 영업직이라서. 열심히 해볼게, 진짜. 어. 아, 진짜 고마워, 형. 근데 형 때문에 내가 또 취직도 하고 이래가지고. 너 저번에 말했던 그거 어딨어, 저기. 교육비 받으면 형 담배 한 갑 사준다면서. 이거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럼 들어오면 일단 형한테 담배 두 갑 사. 한 갑 사달라고. 기간이 너무 길잖아 지금. 알았어. 그리고 정직하게만 하자. 어? 알았어. 진심으로. 알았어, 알았어. 성심성의껏. 그래야 우리가 욕 안 먹는 거야. 알았어. 어? 야, 이게 사실 우리 직업 자체가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나 단 한 명이라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양심껏 그렇게 일하면 인식이 바뀔 거야. 오케이, 알았어. 어? 열심히 할게. 괜히 너 푼돈 좀 더 만 원, 2만 원 더 하려고 괜히 사람들한테 더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형은 그렇게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정직하게 하는데 나한테 초반에 나 차도 없는데 운전자 보험이라고 왜 들라고 했어? 너랑 나랑 그냥 형동생이냐? 친형제 같은 그런 사이인데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내가 그 돈으로 너 셔츠 사주고 구두 사주고 다 하는 거야. 너가 형한테 쓰는 돈은 어차피 너한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셔츠 안 샀죠. 그러니까 사줄 거라니까? 알았어. 너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내 셔츠도 형 정장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색깔이? 이거 어제 산 건데. 아버지 정장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해? 아니, 이뻐, 이뻐. 안경은 바뀌었네? 영업할 때 좀 사람들한테 귀여워 보일래. 이상해? 근데 그 형이 30대잖아 이제. 이뻐 이뻐. 야, 이제 갔다 올게. 이
이상한가? 귀여운 것 같은데? 어, 야, 왔어? 응. 아, 나. 앉아, 앉아. 야, 그때 너 동창회 왜 안 왔어? 애들 다 왔는데. 아,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아, 너 카페모카 좋아한대서 미리 시켜놨어. 센스 있네. 야, 뭐야? 너 취직했냐? 요번에 했어. 아! 내가 너 잘 할 수 있다 했지, 분명히. 아, 어? 어딘데? 무슨 회사야? 아, 그냥 조그만 회사야, 조그만 회사. 뭐 하는데? 그냥 뭐 영업하고 일하는 회사지. 뭐 어떻게 뭐 별일 없고? 야, 뭐 별일 없지. 우리 동네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 있다가. 아, 그래 커피 먹고 밥 먹자. 그래. 뭐 할 말 있나? 아니 그 뭐 천천히 하면 되니까. 아 뭔데? 나 또 궁금하고 못 참잖아. 얘기해. 아니 뭐 별 얘기는 아닌데. 어. 아 뭔데? 아 답답하게 좀 하지 마. 그냥 말을 해. 아 그 다름 아니고 너 어쨌든 네가 생활하면서 지금 이제 보험 같은 게 들어져 있잖아. 뭐 더 필요한 보험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더 필요한 거? 근데 나 보험 다 들어져. 너 보험 일하냐? 보험 설계사 쪽 교육도 확실하게 받고 해서 혹시나 이제 알잖아 이거 이름이랑 주민번호 치면은 네가 들어주는 보험이 나와. 근데 잘못된 보험이나 너가 필요가 없는데 들어져 있는 보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체크하면서 같이 얘기 좀 할까 해서. 근데 없어. 다 잘 들어져 있고. 오랜만에 봤는데 또 보험 얘기를 하네 이렇게 또. 너 같은 애들이 한 두 명 또 왔다 갔거든 예전에도. 그래 네가 뭐 연락 안 하는 거야 나는 이해는 하는데 근데 간만에 연락해가지고 그냥 보험 들어라 그냥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내가 뭐 다른 애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무조건 들으라는 게 아니라 너 보험이 잘 들어져 있는 내가 체크를 해주겠다는 거지. 무조건 보험 들으라고 내가 부른 건 아니야. 응. 야 그 보험 니네 그 들어가면 교육을 똑같이 받냐? 멘트가 다 똑같네. 아 근데 이 보험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왜 하냐면은 너한테 보험을 진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잖아 지인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잘못된 보험이나 쓸모없는 보험을 들어서 빨리 나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진짜 체크해주는 마음이지 사실. 우리 인학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초짜티가 좀 많이 나네. 아 아쉽다. 내가 어떻게 좀 속아줄까 했는데 너무 초짜티가 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 뭐 초짜티 진짜 그게 아니라 진짜 너 거 이게 체크만 해주는 거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응. 아니 나가. 아 보험 안 들어도 돼. 무슨 내가 너 어디 뭐 팔려고 내가 너 불렀겠냐. 아니 안 들을 거야. 그럼 못 들어. 그럼 안 들으면 되지 뭐. 아니 그냥 뭐 내가 친구로서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은 이런 거 할 때만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하면은 너 주변 사람 다 떠나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만 내가 너를 연락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면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고 해야 될 텐데 내가 일을 안 하니까 그런 돈도 없고 뭐 그러니까 못 부른 거지. 내가 이거 팔려고 널 부른 게 아니야 형아. 그러겠지 지금은.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 보험 얘기로 빠지고 이 루트가 다 똑같아서 내가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보험이 있으면 들어주려고 했던 거지 너가 필요도 없는데 내가 이 보험 들어라 저 보험 들어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니까. 난 정직하게 진짜로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설계사잖아 설계사 우리가. 그러면은 나 뭐 보험 설계사 나 직접 해주는 분이 있거든. 우리 보험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다른 얘기 하자. 괜찮아? 응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내가 무슨 야 보험을 강제 들라고 했냐 뭐랬냐. 보험 당연히 안 들어도 되지. 응. 너 뭐 여자친구 있어? 야 왜 말을 못하냐. 있어 있는데. 얘기해봐 다른 얘기 하자면서. 지금 어차피 너도 이제 기분 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딱히 할 말 없나 보네. 잘 나가.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고 진짜 그냥 친구로서 한잔 하고 싶거나 밥 먹고 싶을 때 연락해. 응? 오늘 나 먼저 갈게. 잘 마시다. 다음에 내가 살게. 나 다 연락할게. 아, 저 혹시 저 불 좀 한번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근데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뭐 이번에 들어오신 신인이에요? 아, 예. 저 오늘부터 일을 하죠. 아하. 아이고, 잘 오셨어요. 돈 많이 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예. 근데 그 밑에 사무실에서 본 것 보험왕 맞으시죠? 무슨 보험왕이에요? 그냥 사진 몇 번 걸린 것 뿐이죠 뭐. 예. 뭐 다 할 수 있어요. 예. 아, 진짜 대단하세요. 아, 다 하는 건데. 아, 보험왕 아무나 못 한다고 하는데. 아, 보험 그. 아, 그러니까 그 상품을 팔라고 하면 안 되죠. 마음을 팔래. 예? 마음.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보험왕. 본인 착한 사람이죠? 아, 예. 뭐. 아,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천진만입니다. 진만 씨, 진 무슨 진짜 만만 씨다. 돈 많이 벌 거예요. 예. 그래 열심히 해봐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아, 예. 또 가요? 예, 들어오십시오. 착하다. 착한 거 좋지. 선배님. 아, 들어야 되고. 혹시 진짜 죄송한데 그 영업 잘하는 비결 좀 혹시 배울 수 있을까요? 영업이요? 아, 영업. 잘 할 수 있겠어요? 예. 시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내일 미팅이 하나 있어요. 예.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아, 불러주시면 저 무조건 가겠습니다. 보면서 배우는 거니까. 예. 그래야 내가 여기도 얼마나 할 것 같은지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여기 핸드폰 번호 한번 적어도 될까요? 아, 예. 그러면 여기 연락 줄 테니까 내일 봐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